내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생활이 엉망이 될 것이다. 그 생각이 나중엔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. 스스로 잠을 통제하는, 위험하거나 뭐 해롭지 않다. 안녕하세요. 코슬립 수면의원 신홍범 원장입니다. 저는 이제 수면의학을 전공하는 의사고요. 오늘은 우리 불면증 치료, 특히 이 수면제 없이 불면증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특히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불면증 치료는 이 잠들기 힘든 불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. 실제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좀 유전적으로 체질적이죠.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, 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. 되게 긴장이 높은 분들이에요. 생각이 많은 분들입니다. 걱정이 많으시죠. 요만한 것도 이만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본인이 괴롭죠. 생각이 많으시니까 이 잠이 잘 안 옵니다. 근데 그게 젊을 때는요, 우리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. 잠도 좀 온단 말이죠, 피곤하니까. 근데 나이가 좀 드시고 나서 또 일이 좀 적어지시고 좀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고 많이 쉬시면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옵니다. 상당히 힘들죠. 불면증입니다. 의학적으로 수면제가 아닌 방법으로 좀 근본적으로 잠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.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. 이제 그게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입니다. 병원에서 하는 치료고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요, 뭐 이게 말이 어려운데, 인지라는 거, 인지는 생각입니다. 잠에 대한 생각을 치료한다, 바꾼다 이런 뜻이죠. 행동, 잠과 관련된 행동을 바꾼다,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끔 해서 잠을 잘 자게 만든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형태의 접근법이 나온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고요. 교과서에도 있는 거고, 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,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정립이 되어 있는 치료다. 그리고 위험하거나 뭐 해롭지 않다.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, 실제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, 불면증을 오래 이제 앓다 보면 잠에 대한 생각에 왜곡이 생깁니다. 내가 잠을 늘 못 자고 힘들다 보니까 이게 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게 돼요. 그러다가 오히려 잠에 더 방해가 되는 생각을 많이 한다. 그 생각이 나중엔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. 또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걱정을 합니다. 내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낮에 생활이 엉망이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잠을 못 자면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일을 망칠 거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과연 그럴까?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일을 크게 망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근데 그냥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. 실제 의학적으로 보면요, 잠을 못 잔 날은 그 다음날 오전에 오히려 더 사람이 조금 더 각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.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기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. 물론 이제 오후가 되면 좀 힘든데,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심각한 실수를 한 경우는 드뭅니다. 잘못된 생각이죠.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교정해 준다. 그게 불면증 인지치료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불면증의 이제 행동치료의 예로는요, 많은 분들이 내가 잠을 못 자서 피로하고 몸이 지쳐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낮에라도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졸리지 않음에도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잠을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누워서 활동을 안 하는 거죠. 이런 행동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. 기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죠. 잘못된 행동이거든요. 이런 행동을 이제 안 하시도록 교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, 이게 이제 행동치료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.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그날 밤의 수면을 결정하거든요. 뭐 어떻게 보낼지, 어떻게 보면 하루 스케줄을 짜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. 그 분의 이제 생활 여건을 보고 그게 또 맞춰드리는, 그런 것도 이제 행동치료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런 치료를 이제
딱 한 번 해서 사람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 번 합니다. 오늘 하고 보통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있다 와서 하고 또 일주일 있다 와서 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걸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 그게 잠에 도움이 되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잠을 통제하는 조절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 힘이죠. 그 힘을 이제 기르게 되는 거고 그 힘으로 불면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이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입니다.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책을 읽어서 알 수도 있고요. 의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고 알 수도 있고 교육이죠. 에듀케이션. 그걸 통해서 내 잠이 좋아진다. 그러니까 부작용은 없죠. 내가 배운 대로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또 약만큼 효과가 즉각적이지는 않아요. 수면제는 오늘 먹으면 오늘 잠을 잘 수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내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했다고 오늘 밤부터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. 변화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.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 잠자는 힘을 기른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자연적이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치료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. 근데 불면증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좀 전문적인 치료고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. 또 당장 내가 사는 곳 옆에 병원이 없으면 또 도움을 받기가 어렵잖아요. 숙면을 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내용을 좀 들으시고 실천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간소화된 버전의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걸 실천을 하시면 가벼운 불면증의 경우에는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